안녕하십니까, 하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쪽은 여기 바로 앞이 볼리 네거리입니다. 아파트 지어지고 있는 게 빌리브 라디체 아파트이고요. 그 건너편에는 빌리브 클라세 그리고 콰루더 리브가 볼리 네거리의 신축 현장에 있고요. 길 건너에는 프로지오 그리고 그 옆에는 도사 리브 더 제니스. 현재 여기가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도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위치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애국하게 지어지고 있는 위치고요.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죽전 네거리까지 도보로 약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죽전 네거리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건물은 이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집입니다. 여기 제 여기 횡단 보도에서 방향만 살짝 틀면은 여기 오리집 보이시죠? 오봉미역 바로 뒷집입니다. 저 건물도 당연히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제가 앞전에 영상 촬영을 했던 건물입니다. 왜 다시 촬영이 나왔냐? 매매 가격에 변동이 있어서 나왔고요. 왜 다시 촬영이 나왔냐? 이 건물은 수익이 너무 많이 나오는, 수익이 잘 나오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한번 사본 분이 사볼 줄 알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다주택자분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대구가 조정지역은 해지가 되었지만 취득세 부분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취득세 다주택자들에게는 중과가 되는데 오늘 이 건물은 어떻게 해서 그런 취득세를 피해갈 수 있냐, 3주택부터 8% 12% 늘어나는데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 바로 이 건물은 생긴 모습은 다가구주택이지만 이 건물에 가진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현재 이 건물 20가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1층, 2층, 3층, 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1층부터 4층 한 가구 빼고는 죄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똑같이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사시면은 주택 19채를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과가 되지 않는 이유가 각 호실당 계산을 합니다. 나라에서 측정하는 호실 가격을 1억이 넘지 않으면 주택수에 배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19가구는 1억이 넘지 않아서 취득세 부분에서 배제가 되고 나머지 한 개 주인 세대는 오피스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오늘 이 고수익 나는 매물도 눈독 들일 수가 있는 매물인데요. 우선 여기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제가 이 건물 영상만 한 세 번째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건물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제가 여기 건물에 호실만 한 6개 호실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인근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다가구 주택들 원룸 투룸 있죠, 그런 구조 등과 내부 컨디션 상태 등을 비교했을 때 이 집만큼 좋은 집은 없어요. 가장 우선인 방 사이즈, 세입자 방 크기가 따라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 바닥에 폴리싱 타일이 되어 있고 옵션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2층으로 올라왔는데 2층은 안쪽에 3가구, 앞쪽에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구 2층에 구성되어 있고 전부 다 이제 원룸이 5가구, 투룸이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2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3층도 동일하게 2층과 배열이 같아요. 제가 3층에 호실을 봤는데 바닥하고 가구 내부 칸살하고 너무 좋아요. 아마 집을 좀 보신 분들이 이 건물을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3층 올라왔고 4층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4층 주인 세대 세입자가 이사 나갔어요. 다시 세를 놓고 있는 중인데 주인 세대 구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리의 4층이고요 전부 다 원룸 3가구, 그리고 나머지 한 가구는 주인 세대인데요, 요거 내부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왔고요. 주인 세대 여기가 신발장입니다. 주인 세대 여기 바닥도 신발장 바닥도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 문짝 4개짜리로 신발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삼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이 2011년도 준공이라는 건물인데 관리 상태라든지 현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바닥은 전부 다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세입자 바닥도 이렇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아주 장점이죠. 그리고 정면으로는 여기가 거실 쪽이고, 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TV, 거실장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쪽은 주방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방 공간도 아주 참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현재 12년 정도 되었죠. 이 주인분도, 그리고 이 건물 주인분의 아드님도 이 건물을 아주 애착을 가지면서 관리를 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주인분 어머니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시골로, 공기 좋은 시골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 건물은 관리를 해야 되죠. 시골에 들어가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못 놓으시니까 현재는 거처를 이 인근으로 옮기셔서 거주하시면서 이제 건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건물 관리가 이제 정리가 되면 아마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설명을 이어가면 거실 쪽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벽대벽 구조로 소파와 TV를 마주하고 놓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거실 창은 정남향 구조입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 남쪽 도로를 물고 있는 게 아주 강점이죠. 북쪽, 동쪽, 서쪽으로 도로를 물고 남쪽으로 창을 내버리면 옆집에 가려서 채광이 안 들어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 상업지역 등은 남쪽 도로를 선호를 하고요. 대한민국이 남향을 또 선호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쪽에 안방입니다. 안방에 내욕실이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요. 내욕실도 안쪽에는 샤워기, 그리고 환기창도 하나 빼두셨네요. 이게 문틀이라든지, 여기는 예전 2011년도 중공 났을 당시에 그대로를 사용을 했고요. 건물을 운영을 해 오시면서 도배라든지 이런 까진 뭐 몰딩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다 바꾸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한쪽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이 장까지 포함하면 여기도 웬만한 안방 사이즈 나오는 주인세대 작은 방이네요. 자, 이렇게 잠깐 도로변 한번 창문 열어볼게요. 이쪽이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에는 여기 볼리네거리죠. 볼리네거리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앞쪽에 여기 통상가, 여기 오봉미역 건물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산이보다 제니스가 지어지고 있고, 앞쪽에 프루지오, 시그니처, 저기도 천세대가 넘어요. 대단지 아파트가 또 들어오고요. 여기 앞쪽에 이제 크레인이 다 세워져 있는데, 이 크레인이 없어질 때쯤이면 동네는 지금보다 더욱 밝은 볼리네거리로 변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공사판이라서 좀 어수선한 점은 있는 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이 주인분이 관리를 잘 해 오셨다고 느껴지는 게, 이 조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작은 담화 등도 그렇고요. 여기가 불 나간 거 하나도 없이, 어떤 집은 한 개, 두 개 정도는 빼놓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이 조명도 싹 다 갈아 놓으시고, 방에 도배도 세입자가 나가고, 지저분한 점들은 싹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쪽에 밖에 이어지는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건물 남쪽으로 나가고 있는 베란다입니다. 현재 옥상은 잠겨져 있습니다. 옥상은 주인분이 세입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잠궈뒀다고 하시는데, 옥상 궁금하신 분 나중에 나오셔서 제가 옥상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인세대 한번 둘러봤고요.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14개와 투룸 5가구, 주인세대 총 20가구입니다. 남쪽 10m 도로 접하고 있고요. 대지는 277제곱미터, 건물은 650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83.8평, 건물 평수 너무 큽니다. 197평입니다. 건축년도 2011년 7월 21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가 17억 5천, 대출은 5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안실시 2억 300입니다. 인수가격 10억 4,700만원, 현재 수익은 933만원에 은행이자 6% 적용했습니다. 6% 적용하고 수익률 7.8%, 월세 수익은
683만 원 나오는 수익률 7.8% 나오는 매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건물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어떻게 잘 아냐? 이 건물 관심 있어서 이 건물 계약하시려는 분이 계셨어요. 네, 제가 주인분하고 만나가지고 몇 차례 만났습니다. 여기 난간대에 앉아가지고 뭐 그때 겨울이었는데 난간대에 앉아서 춥지만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저의 진심이 오갔고 주인분도 오케이를 해서 계약 단계까지 왔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서로 맞지 않아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건물 매매 가격을 주인분 20억 넘게 부르셨어요. 왜냐면 여기 밑에 트윈 아크로파크 등 보이시죠? 바로 밑에 전부 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런 개발 때문에 금액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금액을 최대한 맞춰도 폭이 좁혀지지 않아서 진행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가격을 대폭 낮추셨습니다. 여기는 임대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임대 수익을 내기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옆쪽에는 바로 성소공단을 끼고 있고요. 죽본지구에 많은 상업시설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 현재는 공장을 인부들도 많이 계시지만 노인부들이 다 빠져나가도 충분히 그만큼 소화해낼 수 있는 임대 요건을 갖춘 매물입니다. 자, 부가적인 설명을 또 드리면 옆쪽으로 여기는 덕인 초등학교입니다. 나는 주인세대에 거주를 하시고 어린 초등학교 자녀가 있어서 학교를 보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끼어 있는 곳이라서 초품화라고 하죠. 학교 옆에 있는 매물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주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는 게 건물의 겉모습이라고 하면 제가 건물 뒤쪽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건물의 속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죄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주인분이 욕심냈던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펜스가 작지 않습니다. 저기까지 펜스가 쳐져 있고요. 여기서는 요 앞에 도로변까지 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거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던 분들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다시 또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 속에도 건물 뒤편에도 어마한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많아지는 곳이니까 투자해볼 만도 한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 또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